역시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Rationalizing a denominator 많이 했던 거죠. 분모를 rational number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루트로 되어 있는 것을 벗겨낸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죠. 분모와 분자의 분모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분모는 인티저 형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저 이러한 식, 그러니까 이 식이죠. 이 식 역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루트 6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벗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했던 거죠. 퍼펙트 스퀘어에서 공부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볼까요? 이것을 인티저로 바꾸는 방식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똑같은 거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컨주게이트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모를 어떻게 rationalize 하려면 루트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만큼 곱해주죠. 루트 7만큼 곱해주니까 벗겨서 나오게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 컨주게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 예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컨주게이트를 통해서 벗겨내고 얘는 분모 분자의 분모를 곱해서 벗겨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그것이 요 과정입니다. 네 번째 X 솔루션을 구하라.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은 간단하죠. 일단 X끼리 모아야 됩니다. X끼리 모으려면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X만 뽑아내는 거죠. 넘기고 X만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X만 남기고 X만 남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남긴 이 상태에서 요걸 곱해주는 거예요.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밑에 분모를 인티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걸로 나오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같이 한번, 아니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